자, 오늘은 토스로 마스터 가는 거 3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은 운영보다 올인으로 한번 해볼게요. 가끔씩 올인도 섞어주면 좋아서 오늘은 올인 특집으로 하겠습니다. 아유, 첫 상대가 참 미안하네요. 원래 저그전은 좀 웬만하면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광자프러쉬 같은 거 하면은 진짜로 게임 접을 수도 있으니까 광자프러쉬 같은 거 말고 뭔가 다이아에서 통할 법한 올인, 예를 들면 뭐 멜뽕, 불멸자 러쉬나 이제 뭐 점추 러쉬, 뭐야, 상대가 나갔네요. 뭐지? 그래서 빨리 돌리겠습니다. 원래 이런 것도 점수 이렇게 올라가면은 편집을 하는데, 이거는 이제 혹시나 이거 편집하면 왜 점수가 올라갔어 이럴 수 있으니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 토스네요. 토스면 또 좋죠. 토스 유저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. 일단 여기서 평범하게 해주시면 돼요. 일단은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언덕 수정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언덕 수정탑을 짓고, 여기서는 관문을 지을 거예요.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운영할 때랑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. 관문 서치 한번 하겠습니다. 왜 똑같이 하냐면은, 이게 뭐 토스의 올인이라고 하면은 전진 관문이나 뭐 광자 프러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초반에 상대방이 뭐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정찰을 꼼꼼히 하는 사람이면은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처럼 평범하게 하면서 한 상대방 예측 못할 때 들어가면은 더 통할 확률이 좀 높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13 맞추고 가스 2개. 상대방 입구를 안 막고 있네요. 지워주고요. 증폭 한번 써주고, 그 다음에 가스 한개더 넣어주시고, 이것도 넣고, 후전타까지. 상대방이 지금 입구를 안 막는 거를 봐서는 원래는 추적자 두 개를 뽑아서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도를 뽑아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나간 탐사정으로 모였다가 수정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탐사정 한개더 보내주고, 다음에 사도를 찍도록 할게요. 상대방이 만약 입구를 막았으면 추적자가 더 좋아요. 이거는 이제 상황 판단하시면 돼요. 상황 보면서 이건 바로 우주관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배터리 한 개. 여기서 바로 보내주고요. 다음에 추적자 두 개를 뽑으시면 돼요. 저처럼 이렇게 여기다가도 수정탑 한 개. 계속 보내시면 돼요. 이걸로 짓는 이유는 혹시 모르니까 짓는 거예요. 이렇게 올까봐. 바로 보냅시다. 상대방 쪽으로. 이래가지고 토스전에는 무조건 지으셔야 돼요. 앞에 입구를 막으셔야 돼요. 안 막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배터리.
자, 이거는 바로 분광전력 켜면 되겠죠? 좀만 기다리고, 지금 30억짜니까 좀만 더 기다리고. 어, 이건 싸우면 되겠죠? 그냥 이미 2등 많이 봤고요. 이런 식으로 밖에서 수정탑을 좀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추적자로 건드려주고요. 수정탑을 전진하죠? 이거 분광전을 한번 켜주고, 상대가 저 쉴드 배터리 켰죠? 슈퍼 배터리 한번 좀 참아주고. 이건 뭐 수정, 이거는 뭐 탐사장 잡혀도 상관이 없어요. 그냥 다시 보내면 되죠. 그리고 이제는 슈퍼 배터리가 깨졌기 때문에, 아니 그 떴기 때문에 만화가 없을 거예요. 아, 만화 쿨타임이 없죠. 그러면 이제 공허 3마리면은 추적자랑 같이 점사를 해버리면은 충분히 뚫을 수가 있어요. 그치?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쿠프전의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입구를 안 막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초반 사두에 휘둘리고, 그 자원을 그 휘둘린 손해본 자원 때문에 애초에 그 손해를 안 봐도 막을까 말까 그런 올인인데, 저것 때문에 더 못 막은 거죠. 저렇게 이제 탐사 사도가 들어오면 탐사정으로 감싸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. 왜냐면 그 감싸는 동안에도 자원을 못 캐고, 그리고 그 감싸는 동안에도 토스가 이제 사도로 점사를 해놓으면은 최소 두세 개는 더 잡을 수 있거든요. 푸전 또 만나버렸네. 이름 뭐 또 해야죠. 아니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운영을 좀 해볼게요. 원래는 올인만 하려고 했는데,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면 그러려고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니까 심리전을 좀 이용한 플레이를 해볼게요. 지금은 상대방이 제가 전판에 올인을 한 걸 올인을 해가지고 제가 이겼기 때문에, 이번 판은 상대방이 좀 되게 안전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올인을 또 하는 거는 안 좋을 수가 있고, 이번에는 이제 올인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언덕지형 맵이기 때문에, 앞마당이 언덕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수정탑을 짓는 게 좀 더 좋습니다. 언덕이면 왜 좋냐면은, 이제 올라올 때 시야가 없으면은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, 여기를 올라와야 때릴 수 있는데, 그럼 그 올라오는 동안에 제 유닛한테 맞으니까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여기서도 한번 지워주도록 하고요. 가스 두 개 넣어주시고, 이번에도 앞을 안 막네요. 증폭 한번 써주고 가스 두 개 넣어주시고요. 이번에도 안 막는 거는 좀 너무 아쉽네요. 그럼 이번에도 또 하고 싶어요 사실. 여기다가 일단 수정탑을 한 대 짓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상대방이, 저는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할 줄 알았는데, 똑같이 저렇게 입구를 안 막고 플레이한다는 거는 고집이거든요. 말 그대로 이거는 좀 꺾어줄 필요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터리까지 안전하게 해줍시다.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.
이번에는 관문도 한 개 짓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사도 보내보고 이런 식으로 검사 다 했고요. 이제는 공원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공원만 더 뽑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한번 타이밍 한번 가봅시다. 상대방 앞마당이 없기 때문에 슈퍼 배터리가 없을 거거든요. 점사 한번 빼주고요.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가봅시다. 점사를 하시면 돼요. 이거는 애초에 제가 상대방의 탐사정을 초반에 죽이고 시작을 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플레이죠. 갇히면은 기와는 타주고 그 다음에 돈 남으니까 앞마당 가져가셔도 되고 지금 이제 상대방이 안 나가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짱나서 안 나가는 거겠죠? 지지. 자 이번엔 저그전이네요. 저그전이니까 올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이번에도 일단은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잘 봐야 돼요.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정탑 짓고 정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그 초반에는 저그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한 2분 동안 공허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찰을 꼼꼼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올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먼저 당하면 안 되니까 앞마당에 관문 짓고 가스통 짓고요. 상대방이 이렇게 부하장을 지었다는 거는 일단 초반에 올인이 안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원 한번 캐고 돌아오도록 합시다. 물론 뭐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견제를 꾸준히 하셔도 되고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그런 견제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뭐 꾸준히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손이 안 된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. 굳이 뭐 그 견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뭐 프로급이니까 이제 지금 손이 남잖아요. 프로들은 이제 손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은 손이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하다가 저걸 견제를 하다가 괜히 막 연계일체 타이밍 늦춰지고 인공지에서 타이밍 늦춰지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요. 일단 여기가 다이아 구간 강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전에 빌드 오더 같은 경우는 그 전 영상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의 초반 거는 좀 말을 안 하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바로 사도 눌러주고 증폭 한번 써준 상태에서 우주관문 한번 가봅시다. 우주관문을 가는 이유는
초반에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올인 같은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올 수가 있잖아요.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올인을 치더라도 우주관문을 먼저 하고 공허를 찍은 상태에서 올인을 할 거예요. 그래야 상대방을 좀더 되게 궁금해한다고 해야 되나? 답답하다 해야 되나? 그러면은 뭐 로봇공학 시설이나 황혼을 해버리면은 대공주를 못 잡기 때문에 적그들이 좀 편애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일단 여기에 과장 없기 때문에 여기 있겠죠? 그러면은 이제 한번 빼줍시다. 하도는 그냥 하도 한번 빼주고 이런 식으로 관문으로 입구 막아주고. 자, 그 다음 여기서 가스팩 되자마자 황혼을 올리겠습니다. 황혼을 올려주고 공허포획기로 한번 정찰해보죠. 어디 있나? 공허포획기로는 이런 대군주 찾는 게 임무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약을 명령해줘가지고 내 주변에, 내 본진 주변에 있나 없나 그런 거 체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여기 4분쯤에 로봇공학시설 지으시고요. 가스 한개 올리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관문을 좀 늘려주고, 그 다음에 이제 3멀티를 먹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멀티 먹는 척 해줍니다. 그리고 관문은 8개까지 늘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3사전 같은 경우는 42마리 3가스 16 16 맞추고, 그 다음에 공명파열포, 그 다음에 분광기까지 공원은 패트로 해놓으시고요. 이렇게 멀티 먹는 척. 아주 좋죠. 그 다음에 하도를 두 마리 태우고, 여기서 두 마리 태워서 총네 마리가 태워지죠. 그러면은 공원은 혹시 모를까 냅두도록 하고요. 여기서 하도를 소환합시다. 그 다음에 분광기는 본진으로 가시면 돼요. 아이고, 실수했다. 상관없어요. 본진으로 가시고, 여기서 분광 모드.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소환을 해주고, 이게 왜 요새 좋냐면은 포스들이 우간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그가 여왕을 많이 뽑아요. 여왕을 많이 뽑고 바퀴를 안 찍는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우가 많아요. 이거 이제 점사 해주면 되죠? 이거 그냥 취소하고 여왕 점사. 이런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허로 상대방의 정찰 경로들 다 잘라주고, 그러니까 이제 뭐 대군주나 뭐 저글링 이런 것도 잘라주고 3멀티를 먹는 척 해주면서 이제 사도 8게이트 8관문에서 올인. 이게 예전에, 그러니까 막 프로들이야 이제 상대가 3멀티를 이렇게 늦게 먹으면은 바퀴를 뽑고 플레이를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그런 거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. 그리고 프로드 같은 경우도 3멀티를 먹고 이렇게 8관문 공명사도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.
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저그들이 잘 막아가지고 안에는 안 하게 됐는데 이런 건 아직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이아 티어 마스터 티어에서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뭐 마스터도 초반 말하는 거고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쓰셔도 충분히 이제 승률이 잘 나옵니다. 또 저그네요. 내가 토스하니까 저그로 좀 많이 만나네. 저그 할 땐 한 번도 안 만나더니 신기하네요. 뭐 최근 밸런스가 저그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가? 블리자드에서 일단 이맵 같은 경우는 오린치가 좀 힘들어요. 이맵은 올인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3사정을 좀 늦게 나갔어요. 너무 늦게 너무 보여주려다가 좀 늦게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밖에다 찍고 3사정을 이제 그만 찍으면 돼요.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면 돼요. 훨씬 더 빨리. 제가 좀 일부러 좀 늦게 나가는데. 어? 뭐야? 아 오히려 좋아. 상대방한테 그냥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운영해야겠네요 강제로. 오히려 좋죠 이거는. 상대방이 쫄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. 아니 난 대군주가 이렇게 아 이렇게 보낸지 맞아. 아 나는 이렇게 보 아 오케이 죄송. 내가 저그마다 토스하니까 감각이 없네요. 이런 그래서 그냥 가스 두 개 짓도록 하고요. 상대방이 살란몬 먼저 짓고 했죠? 부하장을 이러면 뭐 이득이죠. 어우 두 마리나 나오네요. 아 네 마리나 나오네요. 아 이거 관문 아직도 완성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. 밑불을 이제 좁혀주고 아 상대방이 바로 안 오네. 다행이다. 아씨 이걸 부시네요. 고맙게. 어우 다행이네. 이거는 이제 어차피 마지막 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번 판은 운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계속 탐사정한테 시간지포 써주고요. 그 다음에 관문에서는 파수기랑 수적자를 뽑았어요. 왜냐면은 상대방이 이제 올인에 오려면은 지금 이제 내 플레이를 보고 와 빠른 온 연결체네 하면서 올인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적자랑 파수기 그리고 로봇공학 시설까지 올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안전하게 배터리까지 그리고 나서 파수기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. 나 앞마당 탐사정이 이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가스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환상부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떤 빌드를 하는지 상대방이 한번 늘려주고 옵저버까지 뽑아주고요. 옵저버는 이제 두 마리 뽑아줍시다. 그 다음에 제로연속까지 상대방이 무난하게 하네요. 바퀴속을 지으면서 무난한 저그 저도 3멀티 먹어주도록 하죠. 왜냐면 상대방이 지금 일벌레를 엄청 많이 채웠고
무난하게 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뭐 오린러시도 아니고 이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죠. 금멸자를 찍어줍시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재련소에서 공업 눌러주고 러브공학 지원서까지 올리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관측선으로 꼴뚜기보드 해주면서 약간 맵팩식으로 상대방이 오는 경로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한 개 하고 여기다가 한 개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오는 거 다 볼 수 있겠죠? 이런 식으로 배터리도 좀 추가를 해주고 상대방이 괴멸충을 많이 찍는 거는 한번 올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거는 그래서 계속 옵저버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. 계속 찍고 있죠? 이걸 한번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셔터도 좀 지워주고 그리고 거신까지 탐사정은 안 뽑을게요. 상대방이 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황혼에까지 점출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도 한 개만 더 질까요? 이따가 지죠. 현상으로 한번 보여주고 배터리 써줍시다. 이거는 뭐 막았죠? 애초에 제 빌드 자체가 상대방의 이런 러쉬를 막기 위한 최적화된 그런 조합이라서 이거는 이제 뚫릴 수가 없었죠 사실. 그러면서 전멸이랑 공엽이랑 거신이랑 황혼에서 점축까지 다 눌러주도록 합시다. 지금 상대방이 계속 찍고 있죠 병력을. 그럼 저도 탐사정은 그만 찍고 배터리를 한 번 더 늘릴게요. 배터리는 항상 상대방이 담즙을 쓰기 좀 힘든 곳에다 짓는 게 좋아요. 도 늘려주고요. 여섯 개 정도면 되겠죠? 지금 거진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 거신을 이용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아직 안 됐구나. 죄송. 오케이. 이제 이거는 원래는 이제 관문 오리는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꼬여가지고 운영으로 해버렸네요. 이런 식으로 하는 운영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. 이런 맵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올인이 좀 오기 좋은 맵도 있죠.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굉장히 좀 게임이 편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영상 할 때 그때 이제 올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왜냐면 이제 제가 한번 영상 올릴 때마다 100점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서 다이아리도 갔고요. 좋았어. 이거는 언제? 이것도 5천이야? 와 미쳤네. 어쨌든 그때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